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1970년대 5천원권의 율곡 2와 2000년대 율곡 2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의 율곡 2의 얼굴이 서양 율곡이라고 해서 동양인의 생김새와는 많이 달랐는데, 2000년대의 율곡은 그래도 한국인에 많이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얼굴이 서양인 얼굴이고 어떤 얼굴이 동양인 얼굴인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양인은 눈이 크다, 또 코가 높다, 이마가 볼록하다 해서 눈을 어마무지 크게 하고 코를 이렇게 얄쌍하게 이렇게 높게 하고, 그다음에 이마를 이렇게 볼록하게 한다 그래도 전혀 서양인 같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리어 강남 성형 괴물이라고 해서 의란성 쌍둥이 이렇게 전혀 비율에 맞지 않는 예쁘지 않은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은 어떤 점이 다른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0년대의 율곡은 굉장히 서양 율곡처럼 서양인 같은 얼굴인데, 2000년대의 율곡은 좀 한국인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얼굴 가로 길이하고 얼굴 세로 길이 비율이 서양 율곡은 1대 1.5 정도 비율인데, 동양적인 얼굴은, 오른쪽의 얼굴은 1대 1.3으로 돼서 좀더 넓적하게 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얼굴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좀 길다란 게 서양인의 얼굴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퇴계 이황의 얼굴을 보면 얼굴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1대 1.5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서양인 얼굴이 아닌가? 이거는 북방계 몽골리안의 특징적인 그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중안부가 긴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은 서구적인 갸름한 얼굴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긴 얼굴이다. 여기서 이렇게 코까지 길면은 일명 말상 얼굴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꼭 얼굴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서양인이 얼굴이 작은 것 같아 하고 모든 사람이 느끼겠습니다만, 실제로 서양인의 얼굴과 우리 동양인의 얼굴 크기를 키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유럽 서양인의 얼굴이 더 큽니다. 이게 어디서 밝혀졌냐면,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100회를 바를 용량으로 로션을 유럽에 판매를 했는데, 유럽에서 자꾸 용량이 모자르다고 클레임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화장품 회사에서 얼굴의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유럽 여자들의 얼굴이 더 면적이 넓어서 화장품을 바르는 이 화장품 양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납작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넓게 보여서 커 보이는 것이고, 서양인들은 이렇게 옆으로 해서 옆 얼굴이 넓어서, 앞쪽에서는 이렇게 갸름해 보이지만, 옆 얼굴이 넓어서 전체적으로 로션이 많은 양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크림이 들어온 거였구나 하고 밝혀진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 크기는 서양인과 동양인의 유의한 차이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론적인 주제인 장두형 얼굴과 단두형 얼굴의 차이가 과연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고 볼수 있겠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의 서양인과 오른쪽의 동양인의 그옆 얼굴 길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쪽에서는 오른쪽 동양인이 좀 널찍하게 보여서 얼굴이 커 보이겠고, 옆 얼굴에서는 그 왼쪽에 서양인이 훨씬 더 얼굴 면이 많이 보이는 것이겠습니다. 뭐 이걸 예를 들면, 왼쪽은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귀에서 이렇게 눌러서 앞뒤로 이렇게 삐딱한 얼굴형이 되겠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코 위에서 눌러서 코가 납작하고 얼굴면이 납작한 두상, 그러니까 단두형 두상에서 생기는 얼굴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를 성형외과적으로 얼굴 깊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코 옆에 빨간 점의 위치, 그 다음에 콧등에 노란 선의 위치, 그 다음에 이마에 녹색 의 위치, 파란 선의 위치, 이 위치들이 귀에서부터 얼만큼 먼가에 따라서 이 길이들이 다 멀면 아무래도 장두형 두상, 앞장구, 뒷장구, 장두형 두상에서 그 아래에 안면골이 형성되기 때문에 앞뒤로 긴 얼굴이 장두형 얼굴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인의 납작한 단두형 얼굴에서 코를 높인다고 하여도 이 서양인 혹은 그 연예인과 같은 코, 인중, 입술 라인이 생성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마를 볼록하게 하고 코를 높게 하고 눈을 크게 한다고 해서 그런 연예인 라인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코 기울기 각도하고 얼굴 깊이 동영상을 보시면 그 서양 율곡이 동양 율곡으로 변하는데 이런 장두형, 단두형의 코 기울기 각도도 있구나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렇게 그 납작한 그 단두형 그 얼굴형을 어떻게 하면 그 연예인 라인을 만드는 장두형 얼굴형으로 만드는지 그러한 그 얼굴 깊이 성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